나무입니다. 오늘은 뒷마당에 있는 오순나무를 먹으려고 나왔습니다. 지금 보시면 딱 요때가 초무침이 먹기 좋아요. 한번 꺾어보겠습니다. 맛있어 보이네요. 이렇게. 저는 옷을 타지는 않지만 혹시 손이 까매질까 싶어서 장갑을 꼈습니다. 저 위에도 지금 막 자라고 있습니다. 오늘은 몇 개만 먹을 만큼만 제가 따도록 하겠습니다. 요 정도만 먹으면 될것 같아요. 갑자기 오순이 맛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따로 나왔습니다. 갭니다. 이때 먹으면 진짜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데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앞마당에 있는 이 온나무수 하나를 따서. 자, 오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인분이라 얼마 되지는 않지만. 자, 물이 끓고 있습니다. 살짝만 데칠게요. 어차피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오순이라 살짝만 데치면 됩니다. 자, 요렇게 데쳤습니다. 초장하는 것을 제가 찍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레시피를 올려놓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오순 너무 어릴 때 땄다고 왜 이렇게 어릴 때 땄냐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때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. 그리고 옆에 요거는 엄나무순 하나 역시 집에서 키우니까 요런 맛도 있네요. 한번 드셔보시면 이런 별미도 없겠구나 싶습니다.